둘, 셋! 리액션! 안녕하세요, 원효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한입만. 아니면 그리고 그냥 무릎쾅 댄스. 나는 이게 더 좋아. 사랑하게 됐다. 사랑하게 될까. 근데 무릎쾅 댄스는 괜찮은 거 같아. 무릎쾅 댄스 귀엽다. 쾅. 무릎쾅.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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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키 댄스. 다비키 댄스. 다비키. 너나 비키니까? 무릎쾅이 좀 귀엽다. 무릎 이런 건 무릎콩 어때? 콩. 무릎콩 댄스. 라온이도 얘기했다. 비키라는 건 아닌 거 같아. 귀엽고 쾅이 더 괜찮아. 이게 귀여워. 무릎콩으로 할래? 근데 무릎 콩은 떨어지는 그 임팩트가 콩은 아니지. 콩이라서 그냥 귀엽게 콩. 귀엽게 하려고 그냥. 네? 무릎 콩 쾅. 이거는 세지만 아니. 이건 세지만 약간 이름을 콩으로 지어서. 무릎 콩은 괜찮은데. 쾅 쾅으로. 쾅 무릎 쾅. 쾅. 무릎 쾅이 좋은 것 같아. 쾅. 무릎 쾅. 그러면 사랑하게 될 거랑 그러니까. 아 사랑하게 될 거야 댄스랑 무릎 쾅. 자 무릎 쾅 손. 어? 그러면 달라. 무릎 팍 어때? 수고하셨습니다. 무릎 팍은 하고 무릎 팍 정리하고. 아 그 생각 나가지고. 무릎 쾅 댄스랑. 그럼 사랑하게 될 거 댄스? 어. 사랑하게 될 거. 마이크를 정리하고 끝. 드디어 컴백입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표정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이. 이야. 너무 힘들었어. 많이 잘 못 잤어. 예술 잘 맞췄습니다. 이따 본공연에서 봐요. 안녕. 유야 왜 안 하던 운동을 하고 그래? 지금은요 리허설을 마치고 헤어 메이크업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도 이뻐요 충분히 지금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아니 지금도 충분히 이뻐요. 안 돼요. 지금도 충분히 멋있고 잘생겼어요. 좀 이따 다시 와주세요. 오늘은 온앤오프가 드디어 미니 3집 앨범으로 컴백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이제 8개월 만이죠. 컴플리트 활동을 하고 8개월 만에 이렇게 8개월 만에 오! 컴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들으셨나요? 노래가 아주 좋아요. 이제 컴백을 하게 되는데요. 되게 세 번째 쇼케이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쇼케이스 때 이번에는 또 우리 퓨즈들이랑 쇼케이스에서는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너무 오랜만에 또 퓨즈 여러분들에게 또 선보이는 그런 곡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퓨즈 분들이 일단 저희의 바뀐 이미지 바뀐 모습을 보고 되게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반응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화이팅! 회사분들 안녕하세요. 준비하고 왔는데 괜찮나요? 지금 오늘 드디어 이제 쇼케이스 날이라서
형들이랑 지금 다 같이 안무도 맞춰보고 리허설도 하면서 조금 이렇게 고칠 부분 다 수정하면서 지금 밥 먹고 이제 오를 준비만 하고 있는데요. 뭐랄까 저번 쇼케이스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떨리는 건 진짜 여전한데 뭐랄까 그래도 세 번째다 보니까 좀 확실히 조금 이렇게 덜 긴장되고 약간 조금 더 익숙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쇼케이스도 진짜 큰 무리 없이 잘 하고 오고 싶어요. 힘을 주세요. 아 진짜 항상 이때만 되면 너무 떨리는데 그래도 잘 극복해서 열심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저 자신을 믿어요. 오늘도 잘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포토타임 때 할 건데 뭐였죠? 오케이 알겠어. 자 하나는 기본적인 거. 아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리고 베이직 하나는 깜찍한 거. 두 개. 하나는 사랑스러운 거. 아 힘들어. 그만해. 저는요 딱 시크하게 바로 저 와이어십니다. 기자 쇼케이스 때는 뭔가 멘트하거나 약간 사진 포즈 정하거나 그럴 때가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떨려도 막 가서 긴장 많이 해서 막 말 버벅거리고 약간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너 잘하니까. 고마워요. 그리고 너 잘생겼어. 좀 더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파이팅! 좀 고민되는 게 귀여운 거를 해도 될지 아니면 이번 컨셉이랑 좀 어울릴 만한 좀 그런 좀 카리스마 있는 포즈를 해야 될지 좀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귀여운 거 해도 되려나요? 막 하트 이런 거 해도 될까요? 좀 한번 여쭤보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형 이번 포즈 할 때 귀여운 거 할 거예요. 성환이 귀여움을 뺐어? 뺐어요? 지금 없어요 형한테? 형 스파클이 너도 안 했는데 이번에. 아 그러네. 애교도 없네. 아예 애교 없어요 형. 이번에 애교 없어. 애교 시키면 그냥 막 장난 없네요. 막 뿌잉 막 할 거야. 알았어요. 있어? 그러면 이번에 조금 카리스마 있는 그냥 브이. 네 포즈 정도. 브이 멋있는 포즈. 쭉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렉스! 안녕하세요! 원효입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원앤오프의 방송 리더 원팀 리더 소진입니다. 네, 지금 쇼케이스를 마치고 이제 대기실 쪽으로 왔는데요. 지금 이제 팬 여러분들께 퀴즈들께 보내드릴 폴라로이드를 찍었지요. 저 아직 안 찍었어요. 왜 안 찍었어? 라온은 찍고. 라온은 찍고 찍는 거야? 응. 아, 어때? 세 번째 쇼케이스였잖아. 어때 기분이? 일단은 확실히 우리가 전과는 다른 컨셉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도 궁금하고 많이 준비한 만큼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그렇지. 그리고 또 다이어트도 했잖아. 난 안 했어. 보이지? 날렵해진 턱선. 내일 기대할게. 내일? 내일 첫방이지. 그치 첫방이지 우리들의 첫방. 오늘과는 또 다른 복장. 이게 뭐냐 뭐라 그러지? 이 의상으로 또 찾아뵐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수고 많았어. 수고했어. 안녕. 하! 나를 빼놓고 하다니. 쇼케이스가 끝났습니다. 리허설 할 때는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이 표정 같은 게 좀 안 나왔었거든요. 뭔가 안무에만 집중하고 그랬는데 이 막상 들어가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음악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래? 나 왠지 이 음악이 이션처럼 들리느라고 하나가 돼서 그런가? 나는 오히려 솔직히 여기서 리허설 했던 게 더 떨렸어. 아, 리허설 했다고? 나도.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냥 올라가고 우리 무대 끝나고 딱 여기 가서 MC 진동님께서 이게 질문해주시고 하는데 차라리 그게 하나도 안 떨리고 편하고 아 이거였구나 그냥 이 형이 대기실이 오히려 더 맞아요. 이거 카메라가 있었네요. 이제 옆에서 이제 자꾸 제이어스 형이 눈치를 줘가지고 예! 제이어스 지금 셀카 찍고 있는데요? 지금 인터뷰 뭐지? 셀프캠 찍으면서 셀카 찍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오 형 되게 잘해? 안녕. 이제 드디어 쇼케이스가 끝났습니다. 이제 살아나게 되었고요.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이제 팬분들 앞에서 무대를 하는 게 너무 떨리기도 하고 빨리 팬분들 앞에서 무대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게 될 거야. 활동하게 될 거야. 푹 빠지게 될 거야. 안녕. 행복하게 될 거야. 안녕. 지진들 빠이. 빠이 빠이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제 곧 봐요. 안녕.